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 다음 테마인데요. 결과적으로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볼수 있는데,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 저분자에서 에너지를 더 버무려 가지고 고분자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는 이 고분자를 다시 저분자로 짧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물질 입장에서 먹었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잘 보세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많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흡수하게 됩니다. 이 흡수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서 더 복잡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물질 입장에서, 이 동화작용은 물질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흡수 똑같은 얘기고, 열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흡 에너지 반응을 해도 똑같은 건데,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입장에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지면서 먹었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방출해서 방출한다 이 얘기죠. 발열 반응. 에너지는 똑같다. 열은.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도 한다. 그래서 이 용어만 제대로 알아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큰 상태에서 또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쪼개면 그때 먹어뒀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잘 보세요. 요 생물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합성, 합성이라고도 똑같은 내용인데,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걸 합성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시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는 다 쪼개기 때문에 분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때 여기 생명 활동에서는 효소라는 애들이 요 화학 반응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소라는 게 이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중학교 때 자세히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이 화학 반응하는데 이거 돕는 애. 소화 효소가 있었잖아.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해가지고 소화를 돕잖아, 어떻든. 걔가 뭐 합성을 하든 분해를 하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효소라고 한다. 이 효소도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화학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게 되면 동화작용, 덩어리 만드는 합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 만든다는 거. 이화작용 분해라 그랬죠? 그래서 덩어리를 쪼개는 겁니다. 덩어리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버무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혹은 흡열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쪼개놓으면 이미 여기에 버무려진 에너지가 다시 토해진다,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라고 그러고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이두 가지 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합성과 분해 반응을 살펴보면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래서 이 물질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을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를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합성 반응은 광합성 생각하면 되고요. 대표적인 분해 반응은 세포호흡. 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 지금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 내에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얘네들이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이거 분해 과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라 그러고 이걸 호흡이라고 얘기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광합성과 세포호흡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